조건이죠. 드디어 장억으로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는. 그래. 잠깐만 실수했다. 아, 일기토가 있는 걸 깜빡했어요. 선빵 때리려고 갔는데 어쩔 수 없죠. 거기 있는 대장, 상산의 조운이 상대해 주마. 오, 역시 맹액은 그래픽이 다르네요. 내가 남만왕 맹획이다. 자, 덤벼라. 맹획 다이. 오, 좋은 레벨 30 됐습니다. 또 용서해 준다는 건가? 그렇다. 내 잘못이었다. 내가 잘못했다. 이런 분과 싸우고 있었다니. 맹회. 예로부터 일곱 번 사로잡혀서 일곱 번 용서 받았다는 말은 들은 적이 없습니다. 공명. 승상님, 부디 용서해 주십시오. 맹회. 드디어 이해해 주었군요. 앞으로 백성을 사랑하고 평화를 사랑하는 왕으로서 남만 다스려 주시오. 예, 감사합니다. 공명은 드디어 맹획을 감옥시켰다. 남만 평정은 성공을 거두었다. 오, 나레이션 목소리는 되게 좋네요. 드디어 2장이 끝났습니다. 아기 태어났죠. 딸이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아쉽습니다. 선물 같은 거 안 주나요? 제갈첨을 군사로 키우겠습니다. 조빈은 40세 만에 죽었네요.
엄청 무능한 하우 무능이죠. 굉장히 예리하죠. 사마이의 관직을 박탈했어요. 그 전에 살 수 있는 걸 한번 사서 갑시다. 요 근위 등자를 조은한테 주겠습니다. 다른 건 줄 게 없네요. 네, 에디트는 쓰지 않고 하겠습니다. 유성수를 먹고 친위대이기 때문에 반월창은 마초에게 주겠습니다. 창은 팔아도 되겠네요. 팔고 청동조 하나 사줄까? 청동조와 은선 있죠. 된 것 같습니다. 준비는 석탄포, 토탄포가 있네요. 석탄포 하나 사주겠습니다. 어, 안 되네. 아, 잘못 줬네요. 승상치달량이 삼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왕께서는 백성을 구제하시고 한 왕실을 재건하기 위하여 거병하셨으. 그 뜻을 이루지 못하신 채 돌아가셨으. 지금 이 대륙에는 위, 오, 우리 조칸의 삼국이 정립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조칸은 위나 오에 비하여 약소하니 이 상황을 타파하고 한왕실 재건과 선제의 유지를 이어받기 위해서도 우리는 위와 싸워 승리를 거두어야 합니다. 비하 부디 저에게 복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화음도 되게 잘생겼네요. 아버지의 연수라고 하는 거 보니까 하우연의 아들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잘생긴 할아버지죠. 구김살 없는 사람은 뭘까요? 맹액처럼 나오려나? 하지만 공명 같은 인물로 하겠습니다. 어디 보자. 오, 드디어 장억 변신할 수가 있습니다. 대무도가로. 다른 건 아직 필요가 없죠. 반월창 생겼네요. 조금씩 좋은 무기들이 들어왔습니다. 총동조합 방금 사줬는데 아깝네요. 설제조화로 바꾸고 총동조화는 팔겠습니다. 흑호 호랑이 한 마리씩. 팔고, 이제 거지가 됐네요. 뭐 사지? 활부터 맞춰주겠습니다. 장포. 장궁은 왕평에게. 돈이 없습니다. 여기서 이제 저장하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제갈량이 쳐들어왔는데 처음 싸워보는 사람을 총대장으로 내보냈어요.
자, 여기서 저장하고 오늘은 이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